요즘 말로 인기 있는 사람을 인싸라고 하고 인기 없으면 아싸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인싸가 되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아싸가 되고 싶으신가요? 또는 인싸가 돼도 괜찮고 아싸가 돼도 괜찮으신가요? 대부분 사람들은 인싸를 되고 싶어 하거나 또는 최소한 사람들에게 소외되지 않기를 원할 거예요. 또는 나는 혼자가 좋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정말 혼자가 좋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속마음은 사람들과 함께하고 싶고 어울리고 싶은데 그러한 것들이 스트레스가 되고 어렵다 보니까 혼자가 편하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랑을 많이 받고 싶어하고 관심과 인정을 받고 싶어하고 칭찬을 받고 존중을 받고 싶어 할 거예요. 그래서 더욱 인싸가 되고 싶어하고 멋지고 매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하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친구나 사람들과 함께하고 싶고 사랑받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을 마치 당연한 것처럼 본능처럼 가지고 있을 거예요. 이것은 마치 인간이란 원래 이런 거야 라고 누군가 정의를 내린 것처럼 당연하게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부터 이 영상을 들으시는 분들은 당연하다는 이 정의를 사실은 당연하지 않다는 것을 먼저 깨우치셔야 해요. 이것도 사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집단 세뇌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어요. 다들 살아보면서 경험해봐서 아시겠지만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받을 수 없고 인정을 받을 수 없어요. 그런데 그걸 원하니 많은 사람들이 지치고 힘들어하지요. 이런 세뇌가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지만 인기와 사랑에 관련된 방송 매체라던가 또는 이 물건을 사야 너는 인정받고 사랑받을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기업이라던가 더 나아가 교육에서도 네가 이렇게 성적이 높아서 잘나야 칭찬받고 사랑받을 수 있어 라며 다양한 환경에서 인위적으로 또는 알게 모르게 자연스럽게 여러 방면에서 집단 세뇌를 받으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받고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어하는 마음들을 이미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친구를 사귀고 사람들과 어울린다는 것은 어떻게 사람을 만나고 어떻게 친해지고 어디에서 상처를 받을지 이미 정해져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상대방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 말을 한다거나 행동을 보이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상처를 받게 되겠죠. 그러니 누군가를 사귄다는 것이 나중에는 어렵고 두렵고 지친 상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친구를 사귄다는 것, 누군가와 어울린다는 것을 새롭게 정립을 해야 한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앞서 말한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내용들을 다시 한번 되짚어 봐야 한다는 뜻이에요. 우선 지금까지 마음 상담과 마음 리딩들을 통해서 배운 것들을 정리를 해본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우선 말해볼게요. 들어보시면서 나 자신은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럼 시작해 볼게요. 나는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받을 수 없고 인정받을 수 없다. 사람은 서로 성격이 다르니 서로 간의 다름을 존중하고 인정할 수 있다. 사람은 서로 다른 부분을 맞춰가고 조율해 가는 것이지 나에게 맞추라고 강요하거나 상대방에게 무조건 맞춰서는 안 된다. 나를 싫어하고 미워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싫어할 수 있음을 받아들일 수 있다. 그 이유를 잘 찾고 잘 풀어낸다면 나를 싫어하던 사람이 최소한 나를 안 싫어하거나 더 나아가 친하게 될 수도 있다. 누가 나를 미워한다고 해서 내가 못난 것은 아니다. 그러니 나 자신을 탓하거나 미워하지 않아도 된다.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은 아니다. 만약 한두 사람이 아닌 많은 사람들이 나를 기피하거나 싫어한다면 나 자신을 성찰하여 내가 말을 너무 상처 주는 식으로 하지는 않았는지, 함부로 말을 하는 건 아닌지 하는 등 나를 되돌아보고 개선할 수 있다. 들어보니 어떠신가요? 이해되는 것도 있고, 와닿는 것도 있고, 새롭게 알게 된 분도 계실 거예요. 그리고 알지만 잘안 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럼 이런 새로운 인간관계의 기준으로 교육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교육하면 좋으니 어린 아이의 자녀에게 교육한다는 방식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어른도 나 자신에게 적용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좋아하는 친구랑 놀고 싶다고 했는데 그 친구가 싫다고 거부를 하고 놀아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이가 집에 와서 울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아이가 친구 때문에 상처받아 울고 있으니 가장 무엇을 먼저 해야 할까요? 부모님들은 보통 어떤 말을 해줄까요? 그리고 여러분이 어렸을 때는 부모님에게 어떤 말을 들으셨고, 부모인 나는 어떤 말을 아이에게 해주셨나요? 제게 상담 받으셨던 분들이 부모에게 들었다는 말씀들은 그거 가지고 우냐? 친구들이랑 놀다 보면 그런 거지 라고 핀잔을 주거나 네가 얼마나 못났으면 놀아주지 않냐 라며 오히려 아이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거나 또 어떤 부모는 아이가 그런 말하는 것을 듣기 힘들어서 피하거나 무시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부모는 우리 아이 많이 속상했겠네. 그 친구가 나빴네. 라고 아이를 위로해 주지만 동시에 그 친구를 나쁜 아이로 만드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부모는 아이의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속상해서 아이에게 한풀이 하듯이 내뱉는 경우가 있었어요. 물론 너무 속상하니 그랬겠지만 아이한테는 오히려 부모한테도 상처를 받게 되고 더 이상 부모에게 말을 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부모님께서 생각을 전환하셔야 합니다. 앞서 제가 인간관계를 정리한 8가지에 따라서 때로는 거부당하는 것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고 상처를 받을 수도 있으며 인간관계는 언제든지 변하고 때로는 나빴다가 좋아질 수도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처음엔 아이가 힘들어하고 있으니 위로를 해주세요. 친구가 놀아주지 않아서 슬펐구나. 그래서 마음이 많이 아팠겠구나. 라며 아이의 마음을 존중해주고 이해해주세요. 감정이 격한 상태로 올라왔을 때는 이성적인 가르침의 말보다는 감정을 진정시키는 공감과 위로의 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마음이 안정되게 해주어야 합니다. 아이가 마음이 가라앉았으면 본격적으로 대화를 시작해 보세요. 친구랑 놀고 싶었는데 놀고 싶지 않다고 해서 속상했구나. 다시 한번 친구랑 놀자고 얘기해 봤어? 그래도 그 친구가 싫다고 했으면 많이 힘들었겠구나. 그런데 이번에만 그런 거야? 아니면 그 전에도 그 친구가 계속 안 놀아준 거야?
이렇게 질문해서 더 얘기를 들어보고 평소 그 친구와 또는 다른 친구들과의 교우 관계가 어떤지 전체적인 파악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런 말을 해줄 수 있습니다. 친구가 너와 놀고 싶지 않을 때는 놀고 싶지 않다고 말할 수 있어. 네가 여러 번 얘기해도 친구가 싫다고 하면 그 친구의 마음을 존중해줘야 해. 친구도 때로는 다른 친구와 놀고 싶을 수도 있고 다른 놀이를 하고 싶어서 그럴 수도 있는 거니까. 하지만 그 친구가 너와 놀기를 싫어하고 거부한다고 해서 네가 미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친구의 선택일 뿐이야. 이렇게 내가 원하는 친구가 나와 놀지 않아서 내가 못난 아이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친구의 선택을 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어쩌면 친구가 정말 자녀를 싫어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도 이렇게 얘기를 해주세요. 그 친구가 또는 다른 친구들도 네가 싫다고 해서 네가 못나거나 부족하거나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야. 누구나 자기 자신이 원하는 친구랑 놀고 싶어하고 친해졌다가 안 친해지기도 하고 때로는 싸우거나 다투면서 싫어하게 되기도 해. 하지만 그것은 네가 못난 것이 아니라 서로 달라서 그런 거야. 그리고 아직은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이 서툴고 잘 몰라서 그런 거야. 물론 그 친구도 잘 몰라서 그랬을 수도 있어. 그러니 너를 탓하지도 말고 그 친구도 미워하지 말고 서로 잘 몰라서 말하는 것이 서툴러서 그리고 서로 다르다 보니 누구 좋아하기도 하고 싫어하기도 하는 거야. 그래서 친구와 친해지려면 그 사람에게 관심도 가져야 하고 서로 맞춰가기도 하고 잘 대화하는 것도 배워야 해 라고 얘기를 해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자기 자신을 자책하고 미워하지 않도록 해주고 언제든지 배우고 성장하면 변화될 수 있고 나아질 수 있다는 열린 가능성과 희망을 품을 수 있게 해주어야 합니다. 물론 배우는 과정에서 어른도 마찬가지지만 당연히 친구에게 거부당하면 상처받고 힘들 수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상처를 받는 경우에 인간관계를 완전히 포기하게 되거나 모두에게 사랑받으려고 필요 이상으로 노력하고 애쓰게 됩니다. 인정받고 사랑받으려고 애쓰다 보면 나의 인생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맞춰가는 삶이 되고 그것이 너무 길어지게 되면 나의 하나의 성격이 돼버려서 내 삶이 아닌 남에게 맞추는 삶이 될 확률이 매우 높아집니다. 그리고 너를 위해 나는 이렇게 노력했는데 나한테 왜 그렇게 차갑게 돼? 라며 반복해서 상처를 받게 될 겁니다. 그러니 어릴 때부터 친구들이나 사람들이 나를 싫어해도 사람은 원래 그럴 수 있어. 그것이 사람의 마음이니까 라고 이해를 하며 쿨하게 넘길 수 있는 건강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말 그대로 마음의 면역력을 키워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머리로 안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 운동이 되어야 합니다. 마음 운동이란 말 그대로 실전으로 경험해보며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연습을 해주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아이가 친구에게 거부당하는 것을 쉽게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 부모가 옆에서 자주 위로해주고 함께 해주어야 합니다. 네가 친구 때문에 힘들어도 언제나 부모가 옆에서 그걸 받아들이고 힘낼 수 있도록 든든한 지원자가 돼줄게 라는 마음으로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마음이 튼튼해지고 단단해지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자녀를 예를 들어 얘기했지만 어른인 지금도 이것이 안 되는 분들은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앞부분에 새로운 인간관계를 정리한 8가지 내용을 기억하시고 연습해 보세요. 그리고 때로는 거부당할 수 있고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임을 받아들이면서 온전히 느껴주는 것을 연습해 보세요. 받아들임을 하다 보면 슬픔도 올라오고 두려움도 올라올 수 있습니다. 받아들임을 통해 슬픔이나 두려움이 올라오는 것은 마음속 깊이 있던 상처받은 에고가 깨지면서 밖으로 빠져나와 치유되는 과정이기에 최대한 평온한 마음으로 느껴주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인간관계를 맺는 것에 대해 새로운 관점을 가질 수 있는 얘기를 해봤습니다. 새로운 시각으로 사람을 대한다면 사람들에게 상처를 덜 받고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보려고 하며 계속 배우고 성장하려는 자세를 갖게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인간관계에 대해 튼튼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받아들임 에너지 명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마치겠습니다.